처음에 효신이란 인물에 대해서 감독님들한테,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안 나온 상태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막연히 효신이란 인물이 왠지 저랑 비슷한 점도 많고 되게 매력 있는 인물이라고 느꼈어요. 어떻게 평범하게 생각을 하면은 약간 사이코? 약간 보통 학생들하고 보통 사람하고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효신이에 대한 인물로 이해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효신이란 인물이 되게 한없이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받아? 시험! 자, 하늘 한번 찍고 던지자. 던지자. 이렇게 장난칠 수 있지, 눈깍 얼굴에. 봐봐.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아,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이상한 소리. 아, 준우가 네. 그러니까. 수건 주워. 수건 가방. 야, 계속 자고 있네. 내가 잠깐만. 생각해야 돼. 우리 편안한 거야. 액션! 효신아. 이상한 기대한 얘기를 듣는 거 같은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한 거잖아. 알겠어. 넌 시끄럽다, 괜히 이상한 거. 넌 잘 안 들리고, 나는 진짜 이상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얇은